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오늘도 중국 주식 이야기, 또 미국 주식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도 그 헤어스타일이 어제와 똑같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와 네. 같이 갇혀서 이 콘텐츠만 만드느라고 네. 참 얼굴도 참 초췌해지고 수트도 똑같고 예, 수트도 똑같이 소개만 바꿨습니다. 예, 하루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자, 아닙니다. 앞에 뭐 우리 백브리핑은 언더스탠딩, 깊이가 있는 거는 재미있게 얘기해 준다고 아까 광고가 쫙 나오는데 저희는 뭐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는 뉴스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강했는데 네. 어제 나스닥은 무섭게 밀리더라고요.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급락하면서 끝났고요. 네. 좀 굉장히 걱정하면서 저도 출근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비교적 선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야,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코스피가 잘 버티고. 최근 들어서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주 업종들, 그리고 제조업 업종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예.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조금 약세 보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중에서 아무래도 코스피에 전통의 제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스피가 비교적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네. 코스닥은 특히나 2차전지 업종들 그리고 게임 업종들 약세 보이면서 좀 소폭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망상을 좀 해봤는데 올릴 것 같아서 따라가면 내려가고요. 네. 내려갈 것 같아서 던지면 오르는 게 네. 1년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 한 1, 2주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더 심했고 네. 그래서 요즘에 분들은 올라가도 안 따라가고 네. 내려가도 안 따라가고 이거 안 봐도 3천이다. 네. 이거 안 봐도 분명히 돌아온다라는 거를 학습한 나머지 오늘도 뭐 딱 3천 근처에서 또 뭐 결국 끝난 네. 게 아닌가. 아, 많이 스마트한 개미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줄은 거 보니까요. 아예 증시 혹은 HTS 혹은 MTS 자체를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꺼도 되지 않을까. 네. 이거 뭐 진짜 뭐 위에 간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뭐 하면은 돌아오고 한두 번 속아야 이제는 안 속는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중국 시장은 반응을 좀 했어요. 오늘 중국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에 좀 화들짝 놀라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중국 상해 종합 증시는 1.16% 하락한 3,632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1.4% 하락한 2,523포인트, 홍콩 항셍 지수는 1.2% 하락한 23,19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특히나 SMIC 제재라든지 블랙리스트 네네. 신규 등재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오늘 특히나 약세 보였었고요. 중국에 4,500여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3,200여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적인 전통적인 약세 시장을 좀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중국 증시에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줬던 중국 전통의 내수주라든지 네네. 백주라든지 이런 뭐 소비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꺾였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홍콩에서도 좀 오미크론 환자들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네. 보이면서 내수 소비 업종들 뭐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좀 약한 모습 보였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곧 있으면 신정이 다가오는데 신정 때 고향에 안 가면 한 9만 8천 원 정도 뭐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네. 강한 제재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예, 예. 내수 업종들에 대해서 좀 특히나 투심이 안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시 움직임을 보니까 참 골고루 다 빠졌다. 뭐 특별히 네. 빠졌다기보다는 정말 뭐 투심 때문인지 몰라도 한두 업종이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공평하게 다 밀린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도 오미크론 환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과거 네. 델타 때는 좀 조용했는데 조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내수 소비 업종이나 그동안의 고 PER 혹은 성장주 업종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제조업이나 전통의 시클리컬 업종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런 제조업 비중이 조금 높은 본토 증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덜 빠지는 증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고 PER로 흔히 얘기되는 좀 테크주들 네. 뭐 항셍이 좀 많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코스닥에 좀 고 PER 주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위주로 빠졌으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글로벌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네.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전통의 에너지 섹터들뿐인 것 같고요. 네네. 어제 또 잠깐 언급드렸던 석탄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뭐 중국 뉴클리어 에너지가 3.4%, 중국 석탄 에너지가 3%, 중국 핵전이 1.2%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수소 관련한 신우크라든지 이런 업종들만 한 1-2%대 상승을 이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입니다. 그냥 골고루 빠졌다. 네. 참고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뭐 오미크론 이슈도 있고 뭐 미중 그 서로 블랙리스트 확대도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도 있고 이런 뉴스들 때문에 뭐 급격하게 밀리진 않지만 뭐 오르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못하고 좀 질질질 끌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뭐 그동안에 박스권 하단 정도를 지지해주길 기대했던 텐센트라든지 네네. 알리바바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3%대 전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홍콩 시장이 23,000포인트를 깨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좀 더해지면서 조금 암울하게 끝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 많이 밀려 있는데 물론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네. 뭐 다시 밀릴 때가 있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여전히 뭐 좀 그래요. 밸류상으로는 PBR 1배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요. 예, 무슨 은행주도 아니고 빅테크가 네. 예.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중국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홍콩 증시에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홍콩 중국 정부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적격 투자자 애들에게 해외 주식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 추가 이제 한도를 풀었다 정도라는 예, 예. 뉴스가 좀 풀렸습니다. 이거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당국이 이달 들어서 기관 투자자 해외 투자 한도를 약 35억 불, 우리 돈 4조 1천억 원.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인 네, 거죠? 중국에 있는 중국 기관 투자자들 투자 한도를 늘린 겁니다. 이 원인은 보통 그동안에 중국의 위안화가 너무나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교적 달러 그리고 홍콩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 보였던 거에 대해서 일부 방어를 하기 위한 조금 중국 정부의 노력 일환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중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적격 투자자 QDII라는 이 인증을 거친 네네. 후에나 해외 투자를 직접 할 수가 그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금 수준은 한 18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이고요. 현재 4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러한 자금들은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 증시로도 좀 흘러갈 수 있는 자금들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위안화 강세를 이제는 조금 용납하기가 어렵다. 다시금 중국 위안화 약세 그리고 홍콩 달러나 미국 달러가 오히려 더 강세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의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국내에 있는 적격 기관 투자자들한테 해외 투자의 한도를 늘렸다는 거 한마디로 위안화 팔고 네. 뭐 달러와 자산을 사던 유로와 자산을 사던 네. 뭐 그런 한도를 늘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QD라고 합니까? QDII? QDII가 좀 약자이고요. 예, 그냥 예. 중국의 기관 적격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정도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전에 중국 투자할 때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적격 외부에 외국 적격 투자 네. QP라고 했잖아요. 네, QP였어. 굉장히 그렇죠. 비슷하네요. P가 D로 바뀌고 완전히 이제 반대적인 완전히 극부로 반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늘려준 게 아니라 나가는 자금을 꽉 쥐고 있지 말고 네. 나가 해외 투자 좀 해라. 네. 좀 늘려줬다는 거죠. 현재 위안화가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 정도 수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 3% 정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반 전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자체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중국의 수출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수입 기업 수입 물가도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위안화 강세를 더는 용인하지 못하겠다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 외부 지준율 인상 7%대에서 9%대로 지준율을 인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강세다. 이제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겠다 정도의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통화 중에서 뭐 달러야 뭐 그렇다고 쳐도 요즘에 네. 워낙에 S&P도 강하고 미국 증시도 강하고 세계에서 제일 뭐 경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한 거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오미크론도 퍼지고 있고 위안화는 왜 강한 건가요? 우리나라 원화도 약한데 네. 또 위안화는 이게 중국 당국의 뜻이 좀 강하게 이끌 수 있었겠죠?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강세를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중국의 채권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금리도 많이 주고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 비교적 통제도 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고 미국 같은 뭐 5년물 금리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2배 정도 지금 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그러다 좋아서. 보니까 예, 예. 이자도 높고 경제 성장률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채가 인기를 얻고 있는 와중에 네. FTSE 러셀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 중국 국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향후 180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중국 국채에 대한 니즈가 생겼습니다. 아, 뭐 경제 규모대로 사자면은 뭐 그렇죠. 네. 예. 전혀 그 안에 이제 중국 채권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아주 예, 일부만 예. 있다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규모가 1800조 원 정도거든요. 한동안 중국에서 올해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 순매수 가장 많이 했던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 규모인데 네. 1800조 원이라는 채권 시장으로 규모 다시 말해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위안화의 좀 중장기적인 강세를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는 네. 주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수출 그리고 수입 물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환 지준율 인상 그리고 QDII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좀 추가적으로 용인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경제에 편입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위안화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 홍콩 증시는 2만 3천이 오늘 몇으로 끝나죠? 거의 깨질랑 말랑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값과 거의 근사하게 갔다는 말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코로나 저점이 2만 1000포인트 수준이었고요. 예, 예. 코로나가 2019년 12월에 발발을 했는데 2019년 연말 그리고 2020년 연초 지수 대비해서 지금 한 22%가량 하락해 네. 있습니다. 지수가 22% 하락했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으로는 반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평균 반인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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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외면을 받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된 것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디벨로퍼 업종들 그리고 서비스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부분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아직까지 그 상흔이 뭐 완치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는 서비스 업종과 부동산 업종들이 부채 비율이 너무나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혹은 신규 채권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듯한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 주면서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허덕이고 있다. 특히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허덕이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최근에도 중국의 대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조업들 중에서도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특히나 친환경 기업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기업들은 대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그리고 서비스 업종들은 추가적인 대출을 좀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회사 자체가 연명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홍콩 증시는 다른 나라는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대부분 V자 반등 내지는 네. 그거보다 더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000이었는데 이제 3000에 왔는데 홍콩 증시는 나 혼자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 중에서. 네. 이게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왠지 중국 정부가 이 홍콩에 대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나 그 두 네. 가지 체제를 포기하고 일국일제로 들어가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느낌에 네.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미운 털이 좀 박힌 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네. 물론 뭐 거기는 종목들이 뭐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현재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홍콩 증시 자체가 PBR 1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1배입니까? 네, 홍콩 항셍 지수 전체가 PBR 1배 수준입니다. 어우, 거의 은행주네요. 이 수준이라면 전체가 가치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98년 LCTM 사태 혹은 네네. 아시아의 외환 위기 사태 때 PBR 1배를 터치하고 바로 반등을 했었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PBR 1배를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오. 그런데 2016년도에 다시 말해서 그 중국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헤지펀드들의 베팅이 있었던 2016년 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최근 20년 동안 딱 세 번 있었던 일입니다. 비벼 1배 터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역사적 최근 20년, 30년간의 최하단 수준에 놓여있는 수준이다 정도가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홍콩 투자자분들에게는 밸류에이션을 믿고 기다려주십사. 고통을 인내하셔라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신규 홍콩 빅테크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할 매수를 할 때 좀 시계를 길게 보셔야 되겠다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연평균 성장률 3, 40% 나오는데도 PE가 2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아. 이럴 때 주워 담는 게 네. 맞다고는 보지만 언제 반등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다만 그 기간은 시진핑 3기가 출범하는 내년 10월이 있는데 그 전에 시진핑 3기가 어느 정도 공고해지는 기간 이후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나 혼자 외환 1위 중이다. PBR 네. 1배고 1년에 3, 40% 성장하는데 뭐 PR이 10몇 배 네. 뭐 이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이제 많다는 거잖아요. 네. 옆에서 보면 물방 고기 방 같기도 한데 이 또 정치라는 건 경제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특히나 중국은 예. 좀 정치와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요즘에 그 저희가 중국 전문가 분들 많이 모셔서 의견을 듣는데 대부분 국내 중국 국내 본토 시장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좀 푸시를 해주니까 네. 제조업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워낙 안개가 좀 끼어 있다고 전문가들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그런 암울한 전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그분들의 전망들도 대부분 시진핑 3기 집권이 어느 정도 공고화해지는 시기 아무래도 이후로?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네. 홍콩 증시가 아주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겠다 정도이고요.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에서도 내년에 히로인을 이제 중국으로 좀 정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특히나 홍콩 시장에서도 좀 같이 엮여 있었고요. 아우 그죠. PBR 1배가 전차라고 네. 그리고 지금 혼자서 외환위기 글로벌이 그렇지도 않은데 외환위기 상황에 가까운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왠지 사고 버티고 싶은 생각이 좀 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요즘 시장에서는 워낙 변동성도 크고 고성장 업종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좀 포모 현상 때문에도 그쵸? 더더욱 홍콩 증시에 네. 손이 안 가는 예, 예. 오히려 고성장주들 많이 조정받았을 때 사고 싶어하는 네. 그런 니즈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일단 무서워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자, 아닙니다. 또 어저께 미국 시장 얘기도 잠깐 해보죠. 미국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어제. 네, 다우지수는 0.1% 하락한 35,897포인트로 끝났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2.5% 하락한 15,18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아, 2.5% 예, 예. 예. S&P 500은 0.9% 하락한 4,668포인트로 끝났고요. FOMC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급 반등했던 시장이 그러게요. 하루 만에 바사삭 깨져버리는 아니 무슨 변동성이 이렇게 심합니까? 네.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예. 이제 불확실성 끝났어. 이제 가자를 외치는 와중에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렸거든요. 네네. 오늘 일본 증시가 급하게 하락했던 것도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미국 에 발맞춰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예. 그동안의 자산 매입, 특히나 기업의 CP, 뭐 사채들을 네. 뭐 회사채들을 매입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축소하겠다라고 네. 언급을 하면서 일본 증시도 조금 무너졌고요. 아니 일본은 자기네들은 물가도 낮으면서 미국이 하면은 좀 죄송한 얘기죠. 좀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물가도 낮던데. 네,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 하는 걸 따라하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네. 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식인데 일본도 마이너스 국채금리를 보여주고 있고 장기채 물가 0%인 정도로 굉장히 초저금리 더 이상 금리를 낼 것도 없는 그런 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일본 증시가 화들짝 놀란 것도 놀랬고. 있고요. 예, 예. 그나마 유럽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그나마 매파적이었던 영국. 이 어제 영란은행이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네,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 영국 0.1%에서 0.25%로 약 15bp 좀 기습 인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동안에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뭐야 영국 그리고 유럽까지도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긴장감이 조금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B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내년에 금리 인상은 계획이 없다. 하지만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그동안의 초비둘기파적이었던 ECB와는 달리
다소 매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좀 시장이 어제 화들짝 놀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정말 종목들이 춤을 췄네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퀄컴도 그렇고 5% 이상이 뭐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종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주시죠. 전일 고성장 고PR 업종들에서 큰 폭으로 하락이 많이 나왔고요. 네. 테슬라가 5%, 애플이 4%, 음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3%, 구글이 1% 중반대 하락을 보였고 그동안에 하락하다가 전전일 급반등을 보였던 반도체 업종들 퀄컴과 네. 엔비디아가 한 6% 전후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 뭐 보였습니다. 7% 올려주고 6% 빠지고 이러는 건 네. 하루하루가 그냥 롤러코스터네요. 네. 굉장히 좀 춤을 추는 모습 보였고요. 예.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강세 업종이었던 고성장 고PR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전통의 시클리컬 업종들이 연초 이후 잠깐 상반기만 힘쓰다가 하반기부터 힘을 전혀 못 썼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업종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나 경기 소비재보다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최근에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가치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제는 가치주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치주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시장의 색깔이 완연히 변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안 들고 있는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어제 네. 뭐 저희 장우석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는 지금 역사적 하이를 찍고 있고 뭐 시클리컬 업종이나 유틸리티 네. 뭐 아니면 물가가 높았을 때 좀 빚을 받는 가치주 같은 네. 우리가 잘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잘 받쳐주고 우리가 네. 많이 들고 있던 변동성 높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변동성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뭐 빠졌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최고점에서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고PR 업종들은 변동성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네네. 주도주라고 봤던 업종들도 고점 대비 지난 한 달 동안 한 20% 조정받는 거는 굉장히 흔한 모습이더라고요. 뭐 빅테크, 뭐 팡이라든지 마가라든지 이 중에서도 그나마 PER이 좀 낮은 구글 같은 종목이야 뭐 고점비 하락폭이 조금 미미했지만 뭐 세 자릿수 PER을 가지고 있는 고성장 업종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뭐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조금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연말을 다가와서 우리는 저희는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좀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조금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다시 좀 반등하는 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또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말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물론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시장과 소통하는 연준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모두 다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먼 사태 때 돈을 풀었던 돈의 3배를 이번 코로나 때 풀었더라고요. 네네, 미국이. 그렇죠. 예. 미국이 이번에 리먼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풀었던 돈의 3배를 푼 만큼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갔는데 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이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네요. 모든 투자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포함. 예, 알겠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